동두천 시는 지난 1일 지행동 시민평화공원에서 오세창 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장영미 의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기관단체장, 사회 각계 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3.1절 기념식 및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는 3.1절 기념식으로 국민의례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축사, 헌시 낭독, 만세 삼창, 3.1절 노래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기념사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동두천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상이 건립되는 이곳 시민공원은 국가안보를 책임져온 우리 지역의 의미를 닮아 시민평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것입니다. 3.1절 기념식 후 동두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시민과 사회단체로 구성된 건립추진위원회는 2017년 11월 24일 발대식 후 가두 모금 및 버스킹 공연 등 모금 활동을 펼쳐 약 4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소녀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감사장 수여, 헌시 낭독, 그리고 제막식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행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